자, 출영되는 곳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와, 갔는데 그냥 따님이 오 있으면. 계십니까? 계세요?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열었다. 오, 그치. 안녕하십니까? 남자분이신데? 저기, 혹시 대표님 되십니까? 고모부? 예. 아, 예. 아, 그래. 제가 혹시 저 말씀 좀 물어보러 왔는데. 아, 혹시 이 아시죠? 이 제가 이에 대해서 뭐 좀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왔는데. 공개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 그렇죠. 아니, 저건 맞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여기서 그냥 말씀드릴까요? 아니, 그 친어머니가 지금 좀 찾고 있는데 한번 보고 싶다 해가지고. 뭐라고 하시려나? 아우. 아,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사실 그래요. 갑자기 가서 예. 해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세상 때도 제가 버리고 갔는데 버리고 갔다고 좀 하시는데? 아. 버리고 갔다고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아버지가 있지 말라. 네. 그 이제 할머니한테 갖고 싶다는 할머니한테 맡기려고 가버렸다.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오신 거네요, 지를. 의뢰자는 뺏겼다 했는데 저기서는 또 버리고 갔다고. 아, 할머니한테 보냈는데 엄마는 그걸 이제 공업 입장에서는 그냥 할머니한테 버렸다.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정말로 이 말 단어 하나의 차이인데도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서로가. 네. 의뢰인분께서 하신 말씀이랑 다른데 어디서부터 오해가 쌓인 걸까요? 예, 입장 차이가 있어요. 어떤 어떻게 맡긴 거냐, 버린 거냐. 아, 너무 오래 지나서 근데 그 오해를 어떻게 뭐 얘기를 뭐 풀어봐야죠, 뭐. 누구도 나쁜 의도는 없기 때문에 또 다 입장 차이가 있어서. 입장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아, 그럼 그 긴 세월 동안 우리 여기서 키우셨다, 그지? 친다같이 그렇게 키우고 계셨네. 그렇죠. 지금 그 친모가 지금 좀 몸이 안 좋거든요. 근데 그 친모가 지금 뭐 몸이 아파서 찾는다기보다야 이제 자기가 이제 좀 도와주고 싶다더라고. 뭐 무슨 도와주는 거야? 옛날 어릴 때 도와주지. 예. 그분 앞으로 뭐 땅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거를 뭐 다 드렸다던데 그냥. 네, 그거는 왜 딱 보냈지? 땅 팔아가지고 대학 가. 양육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기는 그걸로부터 부족하다 생각하시니까 좀 이제 좀 더 도와주고 싶다 이 말입니다. 있어도 별로 그 애를 못 산 거다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그래요. 시간도 돈 잘 벌고 잘 사는 한 달에 한 3만 원씩 벌지. 잘 사네. 아, 결혼을 하셨구나. 사실은 이게 결혼을 막상 했을 때 자기 와이프의 부모님이 또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것도 시댁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되게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또 돼버릴 수 그쵸, 있으니까 그쵸. 반가운 건 아니죠. 반가운 그쵸. 소식은 아니죠. 근데 뭐 결혼해서 이미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낳아준 건 그분이지만 한 평생을 기른 건 우리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씨는 따로 친모가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여기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 저거. 자, 따님은 그렇죠. 알고 있냐, 엄마가 이게 중요한 거. 있는지 따로. 알죠. 아, 알고 있습니까? 아, 예. 존재를 알고 있어요, 친어머니. 언제 알았을까? 그러면 씨한테 혹시 의사를 좀 물어볼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할 필요도 없는데요. 어차피 그렇습니다. 사진이 딱 그래요. 괜히 가만히 또 공부 있어가지고 또 안 좋아지 뭐. 저게 저분 입장에서는 저 말도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예, 저 말 맞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왜 굳이? 혹시 그러면 그 한테 한번 만날 수 없냐고 의사를 한 번만 물어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할 필요도 없는데 처음은 안 맞는. 그러니까 고모부는 자꾸 아예 혼란 주지 말자. 맞습니다. 딱 그겁니다. 저한테 가세요.
10살입니다.